반갑습니다. 2016학년도 대수능 해설 강의 수학 B형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3부이고요. 저는 수학을 책임지하다 최인지 수학 최인진입니다. 예, 3부에서는요. 24번부터 끝문항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항입니다. 자, 24번 문항은요. 역시 연계가 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수능 완성이었습니다. 수능 완성에 157페이지였고요. 10번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계 교재에 있던 내용은요. 그래프 자체가 1차 함수로 주어졌었어요. 1 플러스 AX라는 1차 함수로 주어지고 영역 0부터 2까지 사이에서 이제 넓이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넓이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그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또한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해 주었고요. 역시 여기서 A를 안 가르쳐 준 것처럼 여기서는 K값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시 0부터 1 사이의 넓이가 1이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K값을 구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긴 한데요. 일단 이과에서밖에 이과가 아니라 이건 문과도 물론 나올 수는 있는 문제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적분 자체를 했을 때 적분 자체가 다항함수의 적분이니까 뭐 가능한 문제이긴 하지만 포커스는 교육과정상에는 주로 이과에 맞춰져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 사이에 x축과의 사이에 넓이가 1임을 이용할 때 주로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굳이 적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좀 어렵죠. 자,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kx의 1-x의 세제곱인데요. 이것을 0부터 1까지 적분 구간 내를 넓이를 구했다는 것은 결국 적분을 했다는 얘기이고요. 이때 값이 결국엔 1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적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게요. k 앞으로 빼서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0부터 1까지 그래프를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0부터 1까지는요. 음수인 거. 사실은 만약에 음수로 내려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해 준 것 자체가 확률 자체는 0보다 큰 값 혹은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이제 적분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적분은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그대로 다항함수의 적분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은 5분의 x의 5제곱이 됩니다. 0부터 1 사이를 적분해서 k값을 곱한 결과가 1이야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k에다가 2분의 1-5분의 1에서 0을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게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k값은요. 요거를 통분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k에다가 10분의 5 빼기 2가 되고요. 그게 1이다. 그렇다면 K는요. 10분의 3이니까 그렇죠. 3분의 10이야.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0이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 이제 K값은 3분의 10이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24K를 구하는 게 우리의 정답이니까 24에다가 3분의 10을 곱하시면요. 38에 24, 8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80하고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했고 그때 그 과정에서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분을 이용하는 식의 문제였습니다. 연계가 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은 25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25번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수원의 문제였죠. 수원에서 수능 완성의 50페이지에 8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었냐면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요.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그때 이제 SN의 값을 정의해주고 이거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예요. 근데 이제 리미트 값 요게 4분의 3인 걸 이용해서 R, 공비를 맞춰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요. SN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요. 그냥 AN을 가지고 등비수열이야. 근데 AN에 관한 극한값을 주고 공비를 완성하는 식의 그런 식의 문제로 연계를 했었어요.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SN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식을 두 개를 다 써줘야겠죠.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과 SN 합을 구하는 공식을 두 개를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고요. 공비가 R이고 첫째 항이 1이죠. 그러면 SN 같은 경우는요. R-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첫 번째 항인 1을 곱하면 되죠. 자, AN 같은 경우는요. 등비수열이니까 역시 첫 번째 항에다가 R의 n-1제곱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AN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AN은요, R에 N-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SN분의 1로 들어갔잖아요. 1은 곱하나 만하고, SN분의 1로 들어갔다는 건 요걸 뒤집어서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 R에 N-1제곱은 그냥 두시고요. 뒤집어서. R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요. 아, 물론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r에 n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r에 n-1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r는요.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역시 리미트. 자, 가만 보시면요. 문제에서 공비 r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한대로 보내면 다 무한대로 지금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수원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은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계수로 결정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들끼리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따라서 R에 N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밑에는 1분의 가 되고요. 여기는 어차피 R에 N제곱분의 1이니까 없어지겠죠. 0으로.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은 1이 되고요. 이쪽은 R분의 1이 됩니다. 역시 아 이렇게 되고 이제 리미트 n을 붙였을 때 무한대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거죠? 문제 보세요. 4분의 3이죠. 맞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4분의 3이야 라고 했으니까 아 1-R분의 1이 4분의 3이니까 이 R분의 1은 4분의 1이라는 얘기네. 아 따라서 R이 4구나. 이렇게 정돈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연계 교재에서는 R의 그 SN에 관한 정보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일반항만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식은 이렇게 줬었어요. R의 n제곱 어디 갔나요? R의 n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 그다음에 분모는 R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주고 이게 뭐 4분의 1이야 그때 R의 값을 구해 뭐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그런 식의 문제였지만 지금 이제 SN에 관한 얘기까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물어봤다는 내용이 아주 흡사하게 그러니까 SN 넣진 않았었지만 흡사하게 기본 아이디어는 비슷했다는 사실을 연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6번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26번 문제부터 이제 다시 4점짜리 문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26번은요.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이렇게 되는 이것도 연계가 되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됐냐면요. 수능 특강이었어요. 그리고 기하 벡터였고요. 45페이지 유제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연계가 좀 많이 느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주는데 처음에 설정 이런 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일단은 그 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원의 정의를 써서 쓰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고요. 처음엔 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코사인 제이법칙을 써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단서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 요 문제를 풀고 맞추셨다면 요 문제도 그다 어렵지 않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좀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부분이 생각보다 쉽게 실마리가 풀려요. 가만 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잘 보면요. 제가 바로 갈게요. 요 길이가 1대 3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PR과 RF가. 그리고 지금 타원이에요. F랑 F'는요. 지금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PF'를 기준으로 Q라는 건요. 중점이라고 줬어요. 맞습니까? 이 길이는 모르겠지만 길이가 같아요. 근데 타원의 정의를 활용하면요. 지금 초점으로부터 P라는 건 타원 위의 점이니까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각각을 한 점을 기준으로 쟀을 때 그 두 개를 더한 개, 더한 개. 타원에서는 일정하죠. 맞습니까? 그게 뭘로 일정하죠? EA로 일정하죠. 장축의 길이. 맞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 단서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지금 완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이유가요. 여기가 9인데요. 이게 1대 3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때 실제의 길이는 3이 돼요. 1대 3이 되려면. 맞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3이니까요.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요. 9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루트 4 해서 2가 돼요. 뭐? 국민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죠. 됐어요. 요 길이의 제곱에서 요 길이의 제곱을 빼니까 90도니까 여기가 2가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같다라고 중점이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쪽 길이도 2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이제 수트 기백에 있는 그 다음 내용이랑 똑같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나면요. 이제 우리가 이 식 자체가 a제곱분의 x제곱에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야라고 준 식이거든요. 그런데 장축 2a가 이 길이를 다 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4, 3하고 9니까 12 하니까 16이 돼요. 그래서 a가 8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제곱이 64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나머지에 대한 단서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c,0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c,0이라고 f'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즉 c제곱이나 뭐 이런 다른 단서가 되는 값들 하나를 더 알아야 우리는 a제곱, b제곱을 더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a제곱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한 게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요 삼각형을 가만히 보시면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가 궁금한 거냐면 이 길이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이 C거든요. 그래서 요거 C만 알면 사실 C랑 A만 알면 B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만 알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PQR이라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얼핏 봐도 닮음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우리 이 연계교재에서 풀었던 아이디어인 코사인 제2법칙으로 연관시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각도를요. 세타라고 정의하세요. 그리고 나면 잠깐 일로 가져올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가 지금 세타인데요.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3이죠. 이 길이가 루트 5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나면 잠깐 다시 볼게요. 이 세타를 그대로 끼고 삼각형을 크게 확장하세요. 다시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삼각형을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여기도 여전히 세타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체 길이가 4였어요. 왜냐하면 반절 나눈 게 2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9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1대 3 내분했을 때 3하고 9가 나왔으니까 전체 12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3, 9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요. 2C예요. 그러면 세타에 관한 코사인 세타 값만 구한다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코사인 제2법칙으로 2C의 값도 구해낼 수 있지 않겠냐. 코사인 제2법칙의 핵심은요. 모르는 걸 포함해서 각 하나 변 3개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따라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은 바로 나오죠. 사실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3분의 1하고 바로 가셔도 돼요. 여기선 코사인 제2법칙 굳이 안 쓰고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걸 그대로 가져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C를 기준으로 이거의 제곱은 나머지 길이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의 양쪽 변을 곱하고 코사인의 세타 값을 곱하면 돼. 맞죠? 이게 코사인 제2법칙 쓴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C의 제곱이 16에 144고 그 다음은 8에다가 12에다가 코사인은 3분의 2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정리 좀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3, 4, 10이니까 8, 8에 64예요.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요. 16하고 계산하면 160이고요. 64를 빼주면 96이거든요. 뭐가? 4C제곱이. 그러니까 C제곱이 뭐가 나와요? 20? 4, 2, 8, 4. 그렇죠. C제곱 24. 아, 다 됐다. 왜? A제곱이 64야. C제곱이 24야. 응? 우린 뭐 구하고 싶어? B제곱을 구하고 싶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C제곱이 나오는 거야. 까지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64에다가 B제곱을 빼면 이게 지금 타원이니까. 그럼 이게 24니까 B제곱이 뭐가 돼요? 40이 돼요. 맞아요. 그죠? 이 넘어가면. 그리고 나면 진짜로 구하고 싶은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제 구하고 싶으니까 A제곱인 64에다가 B제곱인 40을 더해서 104가 되더라 해서 정답은 104야 이렇게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104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타원 문제 나왔습니다. 역시 중요한 소재였고요. 기하 벡터에서 기본적인 성질과 정의를 활용해서 장축의 길이 혹은 초점의 좌표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 그런 식의 문제는 매년 등장하고 있는 필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 특강 기백 문제와도 굉장히 흡사하게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연계 교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2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요 역시 연계는 됐는데요. 수능 완성이었고요. 수능 완성 수비에 214페이지에 35번이었습니다. 딱 봐도 삼수 선정리입니다. 볼까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수능 완성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비슷해요. 연계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좌표 공간에 서로 수직이, 그러니까 그림을 안 줬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거 바로 삼수선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요, 두 평면을 얘기했으니까 알파라는 평면을 먼저 그릴까요? 그 다음 베타라는 평면은 이 평면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인 평면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이게 베타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랑 B라는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A랑 B라는 점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이 베타라는 평면과 평행이니까 제가 얼추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길이를 3루트 5라고 했나요? 그쵸? 맞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직선 AB는 베타의 평행하다까지 왔고 A와 평면 베타 사이 거리가 2다 그랬어요. 점 A와 베타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다 수직으로 내려그은 게 지금 2라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까지 올 수 있어요. 혹은 뭐 이쪽에 수직이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베타 위에 점 P가 있어요. 그런데 이 P라는 점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니까 역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그은 그 거리가 4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PAB의 넓이를 구하래요. P에서 A까지 연결하고 B까지 연결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밑변을 알아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만 모르고 밑변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그은 수선.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길이가 2면 여긴 다 2거든요. 그럼 여기서 2라는 지점을 그러니까 똑같이 다 2니까 여기도 수직으로 이렇게 이 점에서 그릴 수 있죠. 근데 우리 삼수선 정리가 뭐냐면 여기 수직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분홍색도 수직이야. 맞죠? 이걸 보는 순간 삼수선을 떠올리셔야 되죠. 됐어요.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국민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로 P 요거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Q라고 할까요? 지금 Q 안 잡혀있죠? PQ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가면 돼요. 그게 이제 높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정리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높이가 얼마인가요? 4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표시는 안 해, 뒤로 표시돼서 다 숨었군요. 여기가 4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2가 됩니다.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쓰니까 16에다가 4하니까 루트 16 더하기 4에서 2루트 5인가요? 맞아요. 끝났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2루트 5 하니까 2분의 1 없어지고요. 5 하니까 5 하나 남죠. 5, 3, 15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요. 15야라고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삼수선의 정리고요. 그리다 보면 여러분이 수직수직이 나오면 나머지도 수직이네. 이게 삼수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능완성 214페이지에 35번의 문제랑 아주 유사한 아이디어로 끌어와서 한 거고요. 물론 이 문제가 처음 설정은 이제 처음 설정이나 이 뒷부분 마무리 같은 경우도 수능 완성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세 문제 남았나요?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이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이것도 그림을 준 것 같죠?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도 연계가 된 문제는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곡선이 y는 ln의 x 더하기 1이에요. 그럴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일단은 여기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는 점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원이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그리고 나서 호 AB 위에 P를 잡았는데요. 그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높이가 같은 점들이에요. Y좌표가.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Q점은 이제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세타를 정의해줬어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S세타랑 L세타를 구한 다음에 리미트 세타를 플러스 제로로 극한값을 보내라고 했는데 S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OPQ의 넓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삼각형의 넓이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얼추 보더라도 아 여기 높이 구해야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변을 구해야겠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일단 넓이는 나오겠네. 까지는 되시죠? 그 다음에 L세타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서 요구한 게요. HQ의 길이니까요. 여기의 길이네. 그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요 나머지 길이랑 요거랑 더하면 HP니까 뭐 비슷하게 이제 요거 구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겠죠. 어찌됐든 S세타랑 L세타를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보낸다는 건 안 봐도 세타를 이용해서 길이를 정의했기 때문에 분명히 삼각함수의 도형의 극한을 활용해 문제일 것이다 라는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죠.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은요. 연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형을 비슷하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연계를 시키면 그래서 이제 연계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연계 문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 한번 잡아봅시다. 우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에서는 세타를 이용해서 길이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즉 세타를 이용해서 길이나 넓이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서가 되는 점을 하나 찾아야 돼요. 혹은 길이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세타를 여기라고 줬기 때문에 저라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을 세타를 이용해서 먼저 설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P가 나오면요. 줄줄이 사탕처럼 Q하고 H가 이렇게 높이가 줄줄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똑같은 높이를 가지니까.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원 위의 점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맞잖아요. 이거 이렇게 여기 세타면 코사인 세타, 여기 1, 1이면 R이면 R 코사인 세타고 맞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하죠. 따라서 이제 이런 표현을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나면요 Q랑 H 같은 경우는 높이가 다 사인 세타로 일정합니다. 자 이제 설정하러 갑니다. H 같은 경우는요 0, 사인 세타라고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Q 같은 경우는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 세타인 건 확실해요. 그치만 y가 사인 세타라고 놨을 때 그때 x좌표를 구해서 여기다 갖다가 붙여야지 q의 좌표가 완벽하게 설정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세요. 왜 길을 쓰고 q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길이 자체가 궁금해요. 이 길이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거 사인 세타라고 놓고 x값을 구해볼까요? 자 봅시다. ln의 x 더하기 1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더하기 1은요 2의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x는 2의 사인 세타에서 1을 빼게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되시죠? 됐죠? 자 오세요. 여기가 2의 사인 세타에 빼기 1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이제 갑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일단 요 길이가 L세타거든요. 그러면 0에서부터 2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니까 그대로 요게 답이 돼요. 그죠? 따라서 L세타는 쉬워요. 리미트 세타가 플러스 제로로 갈 때 요 그 분모는요. 2의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1이 돼요. 문제는 S세타입니다. S세타는요. 요거의 넓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밑변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P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 값이니까 이때 X좌표인 요거를 코사인 세타에서 빼줘야 길이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맞아요. 따라서 요 S세타를 구하기 위한 준비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코사인 세타에서 2의 사인 세타랑 2의 사인 세타랑 빼기 1 한 거 있죠? 그거를 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밑변. 자 다시 높이 갈까요? 높이는 요 길이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곱하기 높이 사인 세타 요거예요. 그리고 요 S세타를 요로 쏙 올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2분의 1은 어차피 올라오면 밑으로 2 쓰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플러스 제로로 갈 때 2분의 1에다가 위에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고 분모에 2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정리하는 게 답이죠. 맞아요? 좀 어려운가요? 사실 어렵지는 않은 게요. 왜 어렵지 않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실제로 요거는 누가 있어야 정리가 되냐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밑에 있어야 정리가 되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 즉 사인 세타분의 세타 전부 다 1로 가죠. 맞습니까? 세타가 0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2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요. 위에 누가 있어야 되죠? 사인 세타가 있어야 되네요.
왜냐? 이건 뭐 상관없네요. 이거 잠깐만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 굳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벌써 이렇게 가네요. 1로. 그죠? 두 개를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왜? 원래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게 1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x가 0으로 가면요. sin x도 자연스럽게 0으로 가거든요. 플러스 쪽에서 0으로 오면.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플러스 쪽에서 오는 거예요. 플러스 쪽에서.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2에 sin x 마이너스 1에 sin x를 넣어도 역시 1로 가죠. x자리에 이것만 들어온 것 뿐이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요게 뒤집혀서 분모분자가 바뀌어도 역시 1분의 1로 가니까 1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팀이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세타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는 세타에 0으로 가면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1로 가죠. 그래프 상으로. 얘가 문제인데 이쪽은 2에 이것도 0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1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고 나면 1이 또 남아요. 오, 그럼 구했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긴 1이니까 상관없고요. 2분의 1에다가 1이 돼서 정답이 2분의 1이야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여러분이 아마 극한값을 구하는데 조금 난해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런 걸 떠올린다면 세타가 0으로 가, x가 0으로 갈 때 sin x가 0으로 간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면 마찬가지로 세타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쪽에서 물론 sin 세타도 0으로 가기 때문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1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게 다소 sin과 뭐 지수함수가 같이 섞여서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소재였고요. 연습을 잘 해뒀어야 되는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활용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문제를 남겨놓고 있고요. 이 두 문제가 여러분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9번, 30번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오늘 점수가 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9번 문제는요. 같이 얘기를 좀 해보시죠. 자, 우선 그림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저랑 그림을 그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계된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좌표 공간에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P는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 AP의 길이가 1이고요. AP와 AB라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가 6분의 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올까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뭐냐면, 아, 물론 이제 뒷부분도 있네요. 잠깐만요. 문제 잠깐 더 볼게요. 문제 이렇게 됐죠. 그림이 여기 있네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있고요. 이 아래 9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Q에 대해서 AP랑 AQ의 최대값이, 즉 이 9 위에 점 Q를 아무거나 잡는 거예요. 뭐 어디에 잡힐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게 잡힌 점 Q에 대해서 AQ와 이 벡터와 그 다음에 AP, P는 문제 메뉴에서 얘기했었죠. A에서부터 길이가 1자리인 벡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잡힐지 얘도 여전히 모르지만 길이가 1자리인 벡터는 사실 이런 구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다 표면에 잡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 길이가 1이면서 AP와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P라는 각이 이제 AP라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 AB라는 것과 이루는 각도가 30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난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AP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AP랑 AQ를 내적한 거에 최대값을 구하는 게 결국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요.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쪽의 아이디어와 굉장히 유사해서 아마 그 문제를 좀 잘 정리해 주셨다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아주 유사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벡터를 계속 분해하기 시작하면 또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간소하게 최소화해서 분해는 최소화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일단 여러분이 뭐부터 챙기셔야 되냐면요. AP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랑 지금 30도의 각을 가지니까 사실은 요 상황 여기로 이제 날 거 아니에요. 요 벡터랑 이렇게 돌려가면서 꽃갈처럼 이렇게 30도 각을 가지는 벡터가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AP 벡터가, 그쵸?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P가 어느 점에 올 때, 즉 AP 벡터가 언제일 때 내적이 최대가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 언제일까요?
일단 AP라는 벡터의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각이 최소일 때가 내적이 최대가 된다는 것까지는 아실 겁니다. 코사인이니까, 그렇죠? 내적할 때 코사인 세타 값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코사인 값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이 원점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P점을 잡았을 때 AP 벡터를 설정하는 경우가 내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코사인 값은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는 이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좀 더 O와 가까운 쪽의 방향으로 나겠다는 생각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요게 일단 하나의 감이었고요. 요거 감까지 잡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계산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요게 조금 그림이 지저분해서 요렇게까지만 살짝 치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AP 벡터라고 하시고요. 요 각도가 지금 얼마? 30도입니다. 6분의 파이. 자, 그럼 일로 오세요. 우리는 지금 AP 벡터와 지금 AQ 벡터를 내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최대값 구하고 싶어요. 우선은 AQ라는 것 자체가 지금 AP는 어느 정도 감은 잡았는데 AQ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AQ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AQ를 벡터를 좀 분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가냐.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O 원점, 9의 중심인 O 원점을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O를 기준으로 벡터를 분해합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렇게 가야겠네요. 뭐 이제 일단 요 O를 기준으로 벡터를 분해해 볼게요. 그래서 AP 벡터에다가 AQ를 내적을 할 때 어떻게 내적을 할 판이냐면 AO랑 이렇게 AO 벡터랑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벡터를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걸로 분해해 볼게요. 즉 AO와 그 다음 벡터 뭐죠? OQ로 이렇게 분해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내적을 살짝 전개를 해주시면요. AO 벡터 이렇게 되고요. AP 벡터와 그 다음은 OQ 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사실상 여기서는요. AP 벡터의 길이 1이라고 정리해놨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O 벡터의 길이는요. 알고 있어요. 왜? 고정된 점이고요. A라는 점 문제에서 좋습니다. 2, 루트 2, 루트 3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내적값은요. 이미 여러분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역시 여기도 AP는 이제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근데 OQ만 좀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요. OQ 같은 경우는요. 잠깐 이제 볼게요. 먼저 여기서부터 하고 갑시다. 요게 AP의 길이, 그 다음은요. AO의 길이. 그 다음은요. 요 사이각을 이제 구해야 돼요. 자, AP와 AO의 사이각. 요거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이렇게 갈까요? 이 전체 길이를 세타로 볼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 사이각이 30도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각은 뭘까요? 그렇죠. 세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일단 요 뒤에 건 둘째 치고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AP의 길이는요. AP의 길이는 요거니까 1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일정하다고. AO의 길이는요. 요것도 말씀드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일정합니다. 자, 빼서 제곱하면 4고요. 빼서 제곱하면 2고요. 빼서 제곱하면 3입니다. 따라서 6이니까요. 루트 9가 돼서 앞에는 3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제 이 뒤에 거를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요거는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요? 세타라는 건 AB라는 벡터와 AO라는 벡터 사이각으로 뒀단 말이에요. 왜? 알고 있으니까. B도 점을 알아요. 1, 마이너스 루트 2, 2루트 3이고요. 요것도 벡터 이 자체의 점을 아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에 요 사이각 세타에 관한 식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일단 그것부터 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를 스타식이라고 하고요. 요 스타식을 계산하고 올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는 지금 AP와 AO 사이에 사이각을 구하자. 맞습니까? 자, AP와 AO 사이의 사이각을 구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AP와 AO 사이의 사이각을 먼저 구하자. 왜?
볼까요? AB와 AO 알고 있잖아요. 요 사이의 사이각을 먼저 구하면 30도 차이 나니까 코사인 덧셈 정의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부터 갈게요. B하고 O는 명확히 알고 있는 점이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AB부터 가보겠습니다. AB라는 벡터는요. A라는 벡터가 2 루트 2 루트 3이고요. B라는 벡터가 1 루트 2 2 루트 3이에요. 그럼 AB니까 빼면 결정이 되죠. 2에서 1하고 차이를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또 빼면 루트 3인가요? 맞습니까? AB 벡터. AO 벡터는 뭔가요? AO죠. AO. 5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0에서 루트 3 빼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이각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내적해서 코사인 세타로 정리한 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이게 이제 세타라고 아까 설정한 거니까 루트, 루트, 루트죠. 길이.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4, 2, 8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4 플러스 2 플러스 3이고요. 그리고 분자는요. 직접 내적하셔야죠. 2 플러스 2 루트 2인데 또 곱하니까 4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죠. 분자는 3이죠. 분모는 4, 12, 2 루트 3. 여기는 5, 4, 3이죠. 없어지네요. 그러면 2 루트 3분의 1입니다. 일단 유리화 안 하고 갈게요. 어차피 대입할 거니까. 됐죠? 그래서 요걸 알고, 요걸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요 사이각을 구하러 갑니다. 이게 뭐죠? 세타 마이너스 30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볼게요. AP와 AP와 AP, AP, AP와 AO 사이의 사이각은 세타 마이너스 30. 아시겠죠? 자, 그럼 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 과정이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0으로 해서 다시 코사인 덧셈 정리 써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따라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식에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0을 정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 구하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전개하면 되겠죠. 덧셈 정리 쓰시면요. 코코 싸싸 하니까요. 코코 더하기로 바뀌죠. 싸싸 하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고요. 코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왔습니다. 2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값을 결정적으로 아직은 안 구하고 왔고요. 사인 30도의 값은 2분의 1이죠. 자, 그럼 사인 세타 값 다시 구해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이거면 어차피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려서 구할 수 있죠. 2루트 3분의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4, 3, 12에서 1 빼니까 루트 11 나와요. 피타고라스, 이쪽으로 오시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2루트 3에 루트 11에 1이었으니까 사인은 2루트 3분의 루트 11 맞죠? 맞아요. 2루트 3분의 루트 11. 그래서 2루트 3분의 여기는 루트 11이야. 복잡하지만 다 왔어요. 이제 4분의 1이죠. 4루트 3분의 파이죠. 아, 파이 죄송해요. 루트 11이죠. 루트 11. 그러면 요거는 통분해서 써도 물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계산을 할 거지만 덧셈으로 연결되면 별로 보기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통분하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11인가요? 유리화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이제 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0을 가져올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식이거든요. 요 사이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런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올까요? 요거 구한 거죠, 스타식. 그래서 지금 뭘 구한 거냐면 4루트 3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11을 한 거예요, 지금. 맞죠? 자, 그리고 나면 요거를 정리해볼까요? 그럼 아까 여기가 지금 3이었잖아요. 그리고 4 루트 3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11이야.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아직 정리는 끝까지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요것만 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부분도 계산을 해서 같이 뒤에 덧붙여서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뒷부분을 좀 지우고 쓸까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요거 구하기 위해서 이제 AP에다가 OQ를 이제 내적한 걸 좀 구해볼까요? AP에 OQ?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AP랑 OQ는, AP는 보시면 알겠지만, AP는 길이가 1이었고, OQ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OQ 같은 경우는요, OQ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AP하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나 있어야만 코사인 값이 최대가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면은 코사인 0이니까 값이 1이잖아요. 그죠? 그게 최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여기 설명했냐면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났는데 뒤에 거는 좀 이제 변할 수 있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먼저 앞에 거 계산한 거잖아요. 뒤에 거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왔어요. 근데 요거 계산할 때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의 절대값에 이건 곱하기예요. OQ의 그 길이에다가 코사인의 요 사이각이란 말이에요. 이거 세타 1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요게 이제 역시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세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요거랑 같은 방향으로 놔주면 세타가 0도면 코사인 값이 1이 되니까 그때 최대가 된다고요. 따라서 OQ는요. 이거랑 OP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 즉 평행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Q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로 방향이 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Q는요. 많은 점들을 정할 수 있겠죠. 만약 이런 점이 나면 이렇게 분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벡터와 이 벡터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 내적을 했을 때 최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아 이거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그죠? 세타 값이 서로 간에 0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가 되겠구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게 그러면 1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이쪽과 이쪽은 어차피 1이에요. 맞죠? 왜? OQ는 반지름이잖아, 9에. 그 다음에 AP는 1인 점으로 잡은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1이니까 1이고 여기가 그냥 1이죠. 되세요? 예,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옵시다. 여기다가 이제 우린 1을 더합니다. 됐죠? 여기다 지금 1을 더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다가 1을 더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4 루트 3분의 3에 루트 3 더하기 루트 11에 더하기 1이고요.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죠? 4분의 하나하나 들어갈게요. 3 더하기 루트 33이에요. 더하기 1이죠. 됐죠? 자, 그럼 이게 4분의 4예요. 그러니까 4분의 7 더하기 루트 33이에요. 아휴, 힘들었네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요. A 더하기 B 루트 33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16을 곱하래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A는 4분의 7이고요. B는 4분의 1이에요. 맞죠? 이거 1. 그죠? 따라서 16에다가 4분의 7을 제곱하면 49. 4분의 1을 제곱하면 1. 해서 16에 16분의 50이네요. 정답은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0이었습니다. 자,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던 문제고요. 10월 모의평가랑 학력평가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10월보단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요. AP랑 AQ가 둘 다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적당히 벡터를 분해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벡터를 너무 지나치게 분해하면 선생님도 풀어봤지만 너무 복잡해집니다. 계산이. 그래서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감을 통해서 요 P라는 벡터가, AP라는 벡터가 Q에 가까이 간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AP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이제 AQ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분해를 한 거예요. AO랑 OQ로. 근데 OQ로 분해해놓고 봤더니 OQ가 AP랑 평행한, 그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최대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뒤에 값이 1이 나오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공간 도형에 대한 공간 지각력 그리고 벡터의 이해 마지막으로 코사인 덧셈 정리 등등 내적 모든 개념을 다물어 보고 있는 중 문제였습니다. 신유형의 문제였죠.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열심히 이제 하신 분들은 아마 10월을 잘 복습하신 분들은 비슷하게 또 잘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0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문항 많이 어려워하셨죠? 문항 보시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럴 때 가와 나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적분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0번에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죠. 함수의 유형, 함수의 그 개형을 파악하고 그 성질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잘 적용해서 구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법한 이유가요.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2차 함수라는 건 감을 잡았을 텐데 물론 A가 0이면 2차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2차 이하의 다항 함수라는 건 감은 잡았겠지만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는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정의된 내용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확장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걸 적분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루트가 있고 또 적분이 쉽지 않고 라는 생각을 언뜻 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여기에 대입해서 적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 우리가 적분과 통계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잖아요. 그쵸? 적분과 통계 과목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는 양변을 미분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양변을 미분하면 이 안에 있는 게 쏙 튀어나오면서 미분한 함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형태가 간단해지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문제를 간략히 요약을 좀 해볼게요. 가 조건은 뭐냐면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일단 이 함수를 정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함수라는 얘기냐면 어쨌든 이 함수 자체가 그 2차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상수 혹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A값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B가 지금 꼭지점이란 말이죠.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X는 B라는 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의 개형.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개형 아니면 이런 개형을 가질 텐데 그죠? A가 0이 아니라면. 근데 이 반쪽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B를 기준으로 요거나 요거의 개형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요 다음으로는 확장을 못하니까 적분을 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볼게요.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는요. FX는 A의 다시요. 요 문제를 잠깐 보죠. 나 조건을 보시면요. 요 적분 구간이 0부터 X까지니까 X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0부터 0까지 적분하니까 값이 0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단서로 F0는 0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 먼저 쓸게요.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양변을 미분해서 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f'x는 이라고 미분을 해요. 양변을. 그럼 오른쪽에 뭐가 되냐면 미분을 하게 되면 x가 들어가면서 루트에 4-2의 fx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가나의 조건에서 우리 친구들이 요것까지는 건지셔야 되고요. 이게 1번 조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새로 얻어낸 2번 조건이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2번 식에서 우리가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추측해 가야 되는데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루트값 자체 안에 있는 부분은 실수 범위에서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4-2fx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겨주면요. 2fx를 넘기면 작거나 같다. 4보다. 그러니까 fx는 2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정돈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아 fx의 함수값은 2를 못 넘어가.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2번 식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2번 식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또 한번 볼게요. f'x 자체가 루트 값으로 정의됐다는 것은 2번 식 자체에서 또 마찬가지로 요 f'x는 루트 값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루트를 씌우고 나오면 그쵸? 그래서 요거 자체가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얻게 됩니다. 미분한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요. 함수가 계속 지금 2차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정의된 부분이 계속 증가하면 계속 그러니까 증가 감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관된 상황 즉 증가하면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기껏해야 0일 수는 있죠.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사실은 요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2차 함수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라는 걸 여기서 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이런 식의 2차 함수였다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함수니까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 아닌 위로 볼록인 함수라는 개형까지 이 B를 기준으로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면서 상수로 멈추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까지 요 그 2번 조건 증가함수나 혹은 상수함수 조건
이라고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개념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아 부가적으로 A라는 최고차항은 0보다 큰 함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미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 또는 상수의 상황이다. 여기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요것과 요거 조건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죠.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2번 그래프 상황을 좀 보죠. 자, 그래프 상황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B를 기준으로 X는 맞죠. 근데 문제는 요 다음 함수가 문제인데요. 요거를 추측하기 위해서 자, 스타식으로 먼저 가볼게요. 잠깐 일로 오시죠. 자, 요걸 추측하기 위해서 B일 때 함수값을 먼저 구해볼 생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FB라는 값을 좀 구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주어졌던 FX라는 함수는요. 루트에 다시요. A의 X-B의 제곱에 더하기 C니까 FB는 B를 대입하면 C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리고 나서 요 값을 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미분을 한 함수를 잠깐 보시면 우리 아까 구해놨거든요. 2번 식에서 보시면요. 루트 4-2fx라고 놨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진짜로 요 함수를 미분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함수를 진짜 미분해 보시면요. 2a의 x-b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b를 넣은 걸 한번 생각해 볼 건데 B를 넣은 걸 생각해 볼 건데 F'B는 여기 조건에서 F'B는 0이 되고요. 여기 조건에서 F'B는 루트에 4-2FB니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4-2FB가 0이 나와서 FB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FB가 C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C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C의 값을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요걸 한 이유는요.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측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기 보세요. 이제 FB. B일 때 함수값이 2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요때 함수값이. 그리고 그게 곧 C예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요 함수 자체가 2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요 조건 우리가 끌어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2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연속함수이면서 증가 또는 상수가 되려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경우를 추측하는 게 이 문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되세요? 그래서 아 그래프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 B의 위치를 좀 판단을 좀 하셔야 좀 더 정확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시면 여기 1번 조건 잠깐 보실래요? F0가 0잖아요. 0을 넣으면 0이 나왔다는 건 이 그래프가 0, 0을 지나야 돼요. 맞죠? 그럼 잠깐 상황을 볼게요. 만약에 B가 X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제 말 아시죠? XY 한 다음에 아니면 X축을 기준으로 B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쯤에서 이렇게.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즉 B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고요. 근데 0,0을 지나려면 이런 경우는 모순이죠. 이러면 0,0을 지날 수가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아 이게 아니라 0,0을 지나려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돼야 되는구나. 즉 B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만 하는구나. 까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알게 되냐면 아 B는 0보다 크구나 요거까지 조건을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세 번째 이제 단서를 이용해서 함수를 좀 완성해 볼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완성해 보시면 1번 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F0가 0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이 볼 거예요. F0가 0니까 여기다 0를 넣으세요. 맞죠? B가 0보다 크니까 0 넣을 수 있죠? 그러면 A의 B의 제곱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C를 뭘로 구하고 왔죠? 2로 구하고 왔죠. 따라서 AB 제곱이 마이너스 2예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요 2번 식 있죠? 2번 식으로 가져가세요. 2번 식에서 F'X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F'0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루트에 4-2F0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F0가 0니까 이게 지금 2잖아요. 여기까지 되죠. 근데 우리 F'X 요 함수 있죠. 요 함수에서 F'X를 직접 구해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2A의 X-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0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그럼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AB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끝났죠. 왜? 요 식과 요 식을 알면 B값이 나오죠. AB 자리에 요거 넣으면 B만 남으니까 2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따라서 B가 2구나. A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린 B의 값까지 구하면요. B가 2면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나오죠? 여기까지 되시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방금 구해서 2, C는 뭐냐면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완성해 주시면요. A의 X-2의 제곱에 C 이렇게 되고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다. X가 2보다 클 때는 뭐다? 상수함수다. 그때 값이 뭐다? C였잖아요. C. 그때 값이 쭉 이어지는 게 2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적분을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0부터 6까지를 적분하고요. fx, dx를 구하자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 함수에 따르면 0부터 2까지는요. 요거 그대로 적분하시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는요. 요 함수를 적분합니다. 되세요? 자, 그럼 들어가요.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2x고요. 거기에다가 0부터 2까지고요. 요거는 2x 자체를 2부터 6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12 마이너스 4니까 8이 돼요. 여기 뒤에는. 이해하시죠? 요거.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오세요. 자, 2를 넣으면요. 앞엔 0이 돼요. 근데 뒤에서 4가 살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요. 빼기. 여기 0을 넣으면 마이너스에 0에 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또 플러스가 되죠. 다시. 그런 다음에 6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0은 대입 하나 만하고. 그러면 뒤에 8이고. 됐죠? 그럼 얼마가 돼요? 1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 3분의 36에서 4를 빼니까 3분의 32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요. 요걸 P분의 Q라고 표시했고 PQ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35가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실제로 함수의 개형을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잘 추측해서 그리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조건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한번 감을 잡으면 함수에 대한 감각이 좀 있다면 또 쉽게 실마리를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도 문제, 즉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정도의 유형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한번 잘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30번까지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로써 여러분과 함께했던 수능 특강 완성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올해 2015년 수학 B형의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참 기분이 묘하네요. 여러분 큰일을 끝내고 나면 항상 그래요. 허망함도 좀 있고 아 내가 잘했어도 좀 불안하고 못했어도 허망하고 그런 기분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푹 쉬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생각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길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